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주 대사슴놀이 보존회가 오는 21일과 22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2022 명창 명무전을 주제로 첫 기획 공연을 선보입니다. 가족 뮤지컬 신데렐라가 오는 22일 군산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제1회 익산시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 전시회가 오는 21일부터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빛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레플리카작 3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내일부터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열립니다. 전주 한옥마을 학교의 역사를 소개하는 특별전이 전주 한옥마을 역사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서울 장학숙과 전주 장학숙이 올해 신규 입사생 모집 신청을 홈페이지와 방문을 통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김제 농업기술센터가 귀농귀촌 기본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오늘부터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전라북도 기능경기위원회는 2022년도 전라북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를 오늘부터 28일까지 접수합니다.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조직위원회가 생활체육인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대회 참가 접수를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전주시가 다음 달 21일까지 전주형 전환교육 신입생을 모집합니다.